우리 편에 도색을 하고 싶은. 네. 하지 말까? 빨강색. 실린더 헤드도 도색해놓고 노란색으로도 내 네, 빨간색 해달라니까 노란색으로 도색했네. 아니 왜 근데 어쩌다 연상을 만났냐? 이게 당한 게 아니고? 이거 유튜브에 나오는 거 아니죠? 이거 나와. 나와요? 응. 소리 잘라주게 빨리 얘기해 봐요. 안 돼요. 궁금해. 너 누나예요. 아. 댐퍼뿌리는 요렇게 크랙 없이 깨끗해야 돼요. 요렇게 어 무거워. 우와.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고 하면 10년 타겠지. 이거 터보는 항상 막혀낸 형태 봐야 돼. 확인. 하고 입 닫고. 응? 이거 어디가 앞쪽이야? 이쪽이었어? 빨개 앞에서. 여기가 이쪽이야? 이렇게. 도면 너무 낮죠. 왜 내가 너랑 같이 있으면 약간 모질라지는 것 같지? 네가 내 IQ를 빨아먹은 것 같은데? 뒤로 아까 유격 있다 하시지 않았어요? 응. 없어? 이거 안 맡겨. 200만원짜리 괜히 바꾼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네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유격이 앞뒤로 이렇게 있으면 죽은 거예요, 이거. 이거 원래 유격 없어야 돼요. 이렇게. 이 좌우는 어느 정도 있는데. 앞뒤는 유격이 전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면 안녕. 터보로서는 수명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차마 던질 수는 없겠네 이건. 엔진에 부품이 몇 개가 누락된 게 있어요. 제가 청소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품을 저쪽에다 놔두고 막 온 게 있어가지고 작업 진행이 엔진은 더 안 되고 있고요. 이걸 놔두고 먼저 연료 탱크 빵. 그 정도로 보여요. 이제 탱크를 탈거를 해서 연료 탱크를 세척을 먼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좌우로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내려오겠구만. 파이팅. 파이팅. 혼자 하는 거야? 아 저. 이렇게? 어. 아, 볼트도 네가 혼자서. 아, 할 수 있겠는데요? 머리로 받추고. 오, 맞아, 맞아. 그걸 원한 거야. 뭐 이 정도야. 퇴근하시죠. 네, 긍정의 마인드야. 집에 갈까? 네, 퇴근하시죠. 금값이 비싸다고 지금. 나는 이게 질 나쁜 경유를 써서 그런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기름의 온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 한여름에는 기름을 웬만하면 만땅 채우고 좀 다녀야 돼. 요즘 차들 점점 그 연료 라인에 쿨러 달아놓는 추세잖아 이제. 핥아내고 빨아내고 제일 밑에 쪽으로 그리고 한 번 더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경유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경유가 쇼트를 시켰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경유는 도체냐 부도체냐의 문제가 돼야 되는데 경유나 휘발유 차들은 전부 펌프가 연료 안에 잠겨 있기 때문에 부도체가 맞죠. 경유가 전기가 통하면 쇼트가 나는 거 아니야? 폭발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면 컴퓨터가 나가는 거잖아. 이게 경유에 잠겨 있는데. 근데 왜 경유가 샌다고 컴퓨터가 나갔다고? 당단을 링크. 그리고 다 말랐어. 야 이거 회타가 진짜 더럽다 이거 쇠가루가 문제가 아니라 16년 1월 17일 17? 아 16년이야? 16년 17년 10, 16월 아니야? 이 쇠가루 막 둥둥둥둥 떠다니네 좋지? 오 저 동아리 한 잔해? 저기 한 잔 있으니 같이 하시죠 그럴까? 씨 너는 의리가 있어 의리맨이야 의리맨 어? 이거 썸네일로 써있네 우와 쇠가루 와 죽이는데 은하수다 예. 근데 이 진짜 필터 오래됐나 보다 은하수 다시 한잔하시는 썸네일이야 이거 보면 스타벅스 뒷광고 논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보인다 여기 보면 진짜 막 이물질들이 새카매 새카만 거랑 새카만 거는 인젝터에서 나오는 그 카본 가루들이고 배기가스 음분들이 끝? 까만 것들이 다 찌꺼기들인데 와 이게 그냥 내려오는 물 자체가 까매 그리고 반짝거려 잘라봐야 되나? 자르라고? 그만하고 싶은데 두 번, 세 번 불었더니 많이 좀 자른다 머리 아파 30년 1월 20일 거야? 20년 30월 1일 20년 3월 1일 뒤에서부터 2020년 1월 30일 오늘 20년 30월 1일 전날 이 연료 탱크 탈거해서 세척까지 완료를 하고요 퇴근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탱크를 조립하고 이 엔진의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해서 엔진을 오늘 장착을 하고 어지간히 차를 움직일 수 있게는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목표는 거기까지긴 한데 될란가 몰라요 일단은 요거 냉각수 플랜지 요 상부 냉각수 플랜지는 플라스틱이 나이가 들면 워낙 잘 고장나는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신품으로 교환해서 대부분의 엔진 쪽에 이슈가 있을 만한 부품들은 전부 신품으로 교환을 해요 발전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신품으로 교환하는 상태고 그렇게 조립하고 로컨 카바랑 인젝터는 중고를 구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 다 조립을 완료하고 엔진 시동을 오늘 걸도록 해볼게요 이제 엔진은 조립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까지 타이밍 체인하고 다 작업했고 여기 터보 신품 교환하고 로컨 커버는 잘 세척해서 캐스켓 교체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 안에 인젝터가 이제 꽂혀야 될 자리인데 인젝터 꽂히는 자리를 클리닝을 좀 했어요 인젝터 홀 이렇게 청소하고요 그리고 장착할 면들 홀을 잘 닦아줘야 이제 인젝터가 동아시아에서 누설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일단 이렇게 청소하고 인젝터는 중고로 장착을 할 거예요. 이제 신품을 써야 되는 영역들이 있고 중고를 써야 되는 중고들을 써도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벨트랑 베어링 다 신품. 그리고 여기 썸머 하우징에서 물이 좀 샜었기 때문에 썸머 스탯하고 하우징 신품으로 교체했어요. 그리고 이런 각종 진공 라인들은 다 신품으로 조립을 했어요. 딜러사 걸로. 램퍼프리도 역시 신품 장착했고 이제 DPF만 클리닝해서 올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흡기는 당연히 클리닝을 했죠. 탈거해서 클리닝을 다 했고 연료 탱크랑 뭐 필터까지 다 조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엔진 올리고 시동까지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지런히 한번 해볼게요. DPF 클리닝 먼저 할게요. 디PF 장착 전에 DPF와 터보 사이에 조그만 가스켓 한 장 신품 껴주고 이 사이에 조이물주는 클램프도 신품으로 장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위에서 조이고 풀을 수 있겠죠? 클리닝한 DPF 장착하고 이제 인젝터 조립을 해야 돼요. 인젝터랑 노즐하고 조립하면 이제 엔진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맛있을 것 같은데. 먹어봐. 부동액은 독성이 없어. 정말요? 거짓말이지. 구조를 하자.